젖도 칼을 알콜솜으로 좀 닦아줍니다. 자, 요번에는 눈접을 할 건데요. 아, 눈접이 좋은 게, 요 눈접은 봄서부터 봄, 여름, 가을,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 눈접이 실패를 하면, 이 공대가 죽는 게 아니고, 공대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. 그래서 또 계속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조금 적당한 위치에 하단이 아니고 중간 정도에 해보겠습니다. 자, 잘 보시고요. 아주 간단합니다. 눈접 중에 옛날에 많이 했던 T접목은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 껍질을 그 목질부하고 그 분리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하는 이 눈접 중에 삭아접 포를 뜨는 그 형태예요. 요거는 아주 간단합니다. 대각선으로 들어갔고요. 대각선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위에서 자 포를 뜨는데 껍질만 뜨는 게 아니고요. 목질부까지 같이 뜹니다. 목질부까지요. 자, 보이시죠? 이때 손 조심하시고요. 그리고 이 접도칼 사용하는 요령을 제가 올려드린 게 있어요. 절대로 안 다치는 거. 자, 이런 식으로 떴습니다. 조금 더 내려가네요. 이렇게 띄어냈고요. 이렇게 목질부가 붙어 있는데 요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버리고요. 여기 이렇게 목질부가 깎여서 내려가서 있습니다. 그리고 목질부 하얀 거 옆에 비스듬히 깎인 데는 초록색 스펀지 같은 층이 있죠. 잘 보입니다. 요게 부름표예요. 그러니까 접수도 요런 식으로 깎아가지고 여기다 끼워 넣어주면 되는데 벌써 여기 대각선 돼 있기 때문에 대각선은 무조건 맞습니다. 그리고 좌측, 우측 중에 한 군데만 맞춰도 되는데 요거는 깎는 요령에 따라서 대부분이 다 맞습니다. 그래서 깎아보겠습니다. 접수 조제입니다. 눈 하단 부분을 대각선으로 이것도 나가고요. 그리고 자, 대각선으로 들어갔습니다. 눈 위에서부터 목질부 붙여가지고 깎아서 내려가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자, 보시면은 목질부가 붙어 있어요. 좌우측에 흉성층 넓습니다. 요걸 갖다 끼워 넣어 주면은 되는 거예요. 예, 조제된 접수 요 하단 부분이 이 아래쪽에 무조건 들이맞는 겁니다. 요거는 자, 맞았고요. 좌우측도 다 맞습니다. 어느 한쪽만 맞아도 되는데 지금 다 맞았죠? 그래서 이제 테이핑을 합니다. 네, 테이핑 끝났고요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합니다. 그리고 한 나무에 여러 개를 또힐 수가 있어요. 뭐 이런 데도 하고 위에도 하고 그래서 아주 너무나 간편한 눈접의 방법이니까요.
그리고 이런 감나무나 뭐 밤나무 뿐만이 아니고 핵과류에는 이 사가접이 너무 잘 됩니다. 예를 들어서 핵과류가 뭐냐면 과피를 이제 우리가 주로 먹고 그 과피 안에 단단한 씨가 들은 거를 핵과류라고 해요. 대표적인 게 대추 같은 거, 그리고 복숭아, 매실, 설구, 자두 이런 거를 다 핵과류라고 합니다. 핵과류는 이 사과즙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. 아주 계절 상관없이 잘 되니까요. 그래서 이 방법 하나만 알고 계셔도 계속해서 접목을 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. 이제 잎이 이렇게 달려 있을 때 이제 주로 또 하니까 이 방법은 입자로만 남겨놓고 사는 거예요. 입자로 잎을 떼어내고 입자로를 가지고 하면 그 입자로 그 떨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새싹이 나오니까요. 자, 그래서 사과즙의 그 장점 같이 한번 알아보셨고요.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나무 실생은요. 감나무 실생은 그 뿌리가 깊게 파고 들어가고요. 그리고 고염나무의 실생은 옆으로 갑니다. 청근성이에요. 그래서 그 점도 좀 알아두시고요. 고염나무가 좋은 게 추위에 중부지역 추위에 강합니다. 그래서 좋습니다.